아마도 그분은 그게 꽤큰 트라우마가 돼서 그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10년, 20년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신중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여러 가지 고민사항들을 늘어놓고 골라야 되는 직업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16,891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인 숫자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직업들은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많은 직업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서 자신의 삶을 얹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면서 살거나, 감수할 만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직장이 아닌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 그런 식으로 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하고도 불과 몇 개월도 못 버티고 다시 포기하고 또 다른 직업을 찾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게 되죠. 이유가 뭘까 싶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되게 간절하게 원하는 직장인데 그런 자리에 내가 자리를 잡았는데 나는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은 되게 간단하죠. 적성에 맞지 않아서 또는 그 직장의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업무가 힘들어서 또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겨서라는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이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땐꼭 떠오르는 이제 옛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00년대 중반쯤이었을 거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할 때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학생들한테 그 기사를 소개하면서 되게 분개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사실 기사 내용은 그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당사자한테는 저는 뭐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학을 갓 졸업한 여성이 어느 지방에서 모집하는 환경미화원 모집 공고에 이제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모래 주머니를 메고 뛰고 하는 그런 체력 검정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통과를 해서 합격을 해서 첫 출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그 기사의 논조가 뭐였냐면 이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눈높이를 낮춰서 도전한 결과 이 여성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저는 좀 화가 좀 나기도 했고요. 의문점도 생겼습니다. 먼저 의문점은 뭐였냐면 그거예요. 정말 그 여자분은 자신의 천직을 찾았다는 기쁨과 만족을 느꼈을까? 두 번째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 여자의 대학 전공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세 번째는 지금도 그분은 그 일을 하고 있을까? 이세 가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분의 그런 선택은 그 나름대로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될 만한 간절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거냐고 넘어가겠는데, 문제는 신문 기사가, 논조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도 전공은 그게 아닌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췄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했다. 그걸 성공 사례로, 대단한 취업의 성공 사례로 시장에서 기사를 내보내야 될 만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의 어떤 그런 방향을 잘못 짚은 기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이제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라는 키워드인데요. 그걸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한 걸 보니까 직업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컨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직업 상담, 취업 인적성 검사, 성격 검사, 뭐 이런 내용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보다 현명하게 또는 스마트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나한테 맞는 직업 찾기라고 하는 명제를 위한 내용이겠죠. 직업을 선택한다는 건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강사라는 직업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별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주위에 강의를 하시는 다른 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어떤 그런 강도가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정안 되면 강사나 할까? 이런 정도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할것 같고, 또는 이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를 하기 위한 주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컨텐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결정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학교나 어떤 뭐, 이런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교대를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이건 좀 예외로도 하고요. 일반적인 강사, 즉 사회교육, 뭐 직장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경우를 보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강사라는 직업은 일단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강의할 수 있는 컨텐츠, 두 번째는 강의 능력. 이렇게가 일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회 경험이 없는 초년생이 강사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좀 쉽지 않겠죠. 만일에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강의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콘텐츠가 마련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일 수도 있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강의로 업무를 넓혀가는, 업무 영역을 넓혀가는 경우들이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 나만의 재능이나 또는 취미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특정 기술이나 자격증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특정한 사상, 신념, 뭐, 인문학, 철학 같은 그런 분야에서 강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강단에 서는 게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경험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 강의를 선택했는데 강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들이죠. 제가 이제 그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한번 강의를 할때제 바로 앞 순서가 성공 사례를 담당하는 강사였었거든요. 한 시간을 하기로 하셨는데 이분이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강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킬이 좀 부족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불과 30분도 못 채우고 진짜 도망치듯 끝내 버리시는 바람에 바로 그 다음 순서가 저였었거든요. 진짜 고생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지금도 간혹 가다가 강의에 대한 얘기를 할때 이제 에피소드로 다 들려드리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공한 사업가 또는 특정한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런 영역에서 성공한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문제는 강의할 수 있는 스킬이 부족한, 강의할 수 있는 강의 역량이 부족한 함량 미달의 강사인 경우들이죠. 아까 말씀했던 그분이 그 당시에 강의를 그렇게 불과 30분도 못 채우고 도망치듯 끝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 뒤로 몇년 동안 들었었어요.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혹시라도 만나면 좀 이렇게 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 그분이 강의하시는 소리를 못 들었었어요. 아마도 그분은 그게 꽤큰 트라우마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한테서 연락이 오면 저 강의 안 해요 이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강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경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좀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러운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알차게 갖고서 강의 위로 녹여낸다면 진짜 대단한 강사가 될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죠. 뭐냐면 강의가 적성에 맞느냐. 아무리 멋진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강사로서의 일반적인 자질, 그런 게 부족하거나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좀 안타깝지만 강사로 자리 잡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컨텐츠만 되게 아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번쯤은 강사라는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도 좀 해보시고, 기본적인 자질을 훈련하는 그런 노력이 수박인지 되면 어렵지 않게 성공적인 강사에 대해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강의에 대한 스킬을 키우셔야 될 것이고, 또는 나만의 컨텐츠가 없는 분들은 그런 컨텐츠를 쌓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만 좋은 강사, 실력 있는 강사, 능력 있는 강사, 멋진 강사가 될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사가 적성에 맞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강사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요란겸섬이었습니다.